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처음으로 대운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대운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두 번째 유대운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사주 살아가면서 유대운을 맞이하게 된다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잘 기억에 두었다가 연상해서 삶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강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유대운에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본인이든 아니면 집안의 형제든 아니면 친구든 누구든지 유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만큼은 참고해 보시라, 이런 뜻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 사주에서 유대운을 맞이할 때, 다규자입니다. 유대운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건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근데 얘가, 대운에서 이 유가 들어올 때 어떤 건가? 일단, 오행을 보자. 유는 오행상으로 금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금에 해당이 돼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신대운을 이야기했습니다. 신, 가을이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가을이 유니까 왕성하게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가을을 상징해 주는데, 사주 원국의 신과 유나 혹은 대운에서 유대운이 들을 때는 결실을 상징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사주 원국의 결이 금이 있으면 그 결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 있냐, 연월일시 어느 자리에 있냐, 이런 걸좀잘 판단하면서 분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유대운이 들어오면 금을 이야기하니까 결실을 상징해 주겠죠. 그러면 결실을 딸수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 결실을 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좋냐 안 좋냐를 보겠죠. 자, 일단 금을 갖고 있다. 가을을 상징해준다. 이렇게 가을을 상징해주죠. 이유는 흔들림이 없다. 자기 페이스로 간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장간을 보니까, 유 속에 있는 지장간을 보니까 경과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신. 자, 이 부분을 잘 참고해보자. 경신. 자, 왜 그러냐면, 얘를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경금과 양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데, 가을철에는 강렬한 햇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금이 있으면 뭐냐? 토를 예를 들면 얘가 이쪽으로 예를 들면 설기시켜, 누설을 시킵니다. 얘가 누설이 되고 얘가 설기되니까 얘 세력 자체가, 토기운 자체가 유대운에 두르면 약해진다. 이렇게 보겠죠. 힘이 빠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토는 뭘 이야기하냐? 토는 바로 부동산을 이야기해 주겠죠. 부동산. 아하,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조금 참고해 보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근데 유가 들어오니까 부동산이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은 창업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 예를 들면 창업했다, 가게를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이니까 문서를 잡았을 때 어떤 건가? 말 그대로 부동산이겠죠. 이 기운이 유대운이 돌 때는 어떠냐 그러겠죠. 토의 기운 자체가 어떠냐. 근데 얘들이 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좀 약해진다. 아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묶인다,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자체는 목의 기운 자체가 들어와서 목에 또 크게 뿌리를 내리고 들어와 줘야 하는데, 이금 자체가 금이 워낙 강하니까 토의 힘도 누설, 설기가 되는데, 얘가 금과 신금, 경과 신금이 목을 극을 하니, 얘가 그걸, 얘는 돈과 기운 자체에서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목도 유대운에서는 깨버리니까, 극하니까 목은 뇌를 이야기해 줘. 뇌. 뇌가 아프다. 유대운에서는 뇌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갖고, 부동산이 왜 힘드냐? 얘가 힘이 빨려 들어가고 누설되기 때문에, 설기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운에는
문서, 부동산 문제를 갖고 보편적으로 골치가 아프다, 묶인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해, 가게를 했는데 가게를 내놔도 안 나간다. 지긋지긋하게 안 나간다. 이게 묶인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 이걸 이야기 주죠. 안 나가니까 스트레스, 창업하는 데서도 스트레스가 많다. 이걸 이야기 주죠. 그래서 유 대운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 대운이 들어올 때 내가 문서를 잡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죠. 그자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러느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자.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해묘미 생긴 있습니다. 해묘미, 토끼띠, 그 다음에 돼지띠, 양띠들이 유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냐? 만약에 신자진 생이 있습니다.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유대운을 맞이할 때는 어떠냐? 그 다음에 인호술생, 호랑이, 말, 개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떠냐? 그 다음에 사유축, 뱀과 닭과 소가 이띠들이 유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묘미생들은 지난 시간에 신대운을 잇는 사람들은 신대운의 사람들, 해묘미생들은 큰 곤욕을 치르고 힘들고 어렵고 모래 위에 사상루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묘미생들이 신대운을 지나서 유대운이 들어올 때는 신은 동서남북 많이 움직이고 활동했죠. 영마지설 많이 움직이는데 이때 유대운이 들어오면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영업하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나 이제 싫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지는데 이 유대운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신에서 크게 한번 허걱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허걱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신이 바짝 쫄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운에 들어와서 해묘미생들은 뭐냐면 인생 이제 뭐냐? 성격이 변했다. 좋은 것만 되면 내가 취할 것이고 나쁜 것은 다 피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해묘미생들은 유대운이 들어오면 꾀를 발휘한다. 꾀. 그래서 요리저리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든 어떤 유대운에 해묘미생이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요리저리 잘 빠져나간다. 극한 상황에서 잘 빠져나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건 조직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운을 갖고 있고 단 부동산 문제를 갖고는 조금 골치는 아파한다. 그러면서도 남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주변의 어머니 아버지를 배신해서라도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 해묘미생들의 유대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권모순술 문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유축생들이 만약에 사유축생들이 유대운이 들어오면 뭐냐? 문서 부동산을 문제를 갖고 문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뭐냐?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 네가 했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못 산다 이렇게까지 가죠. 서로가 힘들어요. 도저히 못 살고 힘들겠다. 저놈은 인간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힘들어지는 거죠. 사유축생들이 얘가 들어오면 뭐냐? 골이 아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집만 들으면 지긋지긋하게 골치 아프죠. 부부 사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때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특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금각이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축생들이 유대운이 들어올 때는 뭐냐 함부로 가게나 이런 것을 오픈하지 마시라. 그 중에는 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자기 사주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시고 주변에 나의 형제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어쨌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나가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호술생 만약에 아니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 사람이 유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조직생활하라. 급여생활하라. 급여생활하고 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어도 무조건 조금만 참고 견뎌라. 이걸 유대원까지만 참고 견뎌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인내다. 이렇게 보죠. 인내를 많이 하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오픈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창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고 해서 그 뾰족한 수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신자진생이 있습니다. 신자진생. 신자진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때 창업을 하고자 한다. 혹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 하나만큼 보자. 사주원판의 화와 토기운 자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하시라 이렇게 보겠죠. 문서를 잡아라. 그러나 사주원국에 화기운 자체가 없다. 화기운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뭐냐. 창업해놓고 좀 힘들어한다. 문서 잡고 힘들어한다. 부동산 잡고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혹시 부동산 집이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상가를 살려고 하시는 분이 유대운에 있다면 조금은 이 부분을 내가 어느 띠에 해당이 되는가 참고해 보시라. 원래 사주라는 것은 연월일시를 정확히 놓고 봐야 합니다. 시도 한 펜품만 틀려도 신신이 아니 진신이냐 사신이냐 이 하나만 갖고도 사주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게 원래는 연월일시를 정확히 놓고 봐줘야 돼요. 하나만 빠뜨리고 봐도 그거 별로 요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단지 유대원 갖고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 범위에서 사주의 상담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엑기스를 뽑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주변 사람들 나와 주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만약에 유대원에 가장 좋은 것은 일반인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왜? 직장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창업을 안 하고 가게를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원에 창업을 한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것이죠. 창업해놓고 가게를 현지 유대원이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좀 힘들다. 그 중에 100명 중에 5명 정도, 10명 정도는 어디든지 예외는 있다. 그러나 10중 8구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나는 사주 누구한테 상담받기 싫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참고해 봐라. 어쨌든 유라는 자체는 창업을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했을 때 조금은 곤욕을 치르고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묘의 생들은 그래도 연유질이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이축생들은 굉장히 잘못하면 힘들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조금 사이축생들은 좀 주의하자. 여기는 그냥 유령급 빠져나가니까 참고해봐라 이렇게 보는 거고 신자진생 화기 자체가 사주 원국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짜로 형성되어 있거나 통근 뿌리가 없는 화다면 이것은 별볼일 없는 거고 힘이 있게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얘가 유대원이들 한번 해볼 만한 그래도 이 유라는 것은 뭐냐? 답이잖아요. 답. 그러니까 이 유가 들어온 사람들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파헤치게 된다. 여튼 약하다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각자가 누구든지 유대원을 맞이하게 된다면 한번 정도는 제가 이 강의한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